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무지개 다육이에 왔습니다. 키핑하시는 매니아님들의 묵은둥이 세트를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분채 배송해드리고 분 포함가인 묵은둥 세트 천천히 봐주세요. 택배는 무료 배송입니다. 1번 모듬 세트입니다.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색감도 예쁘고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 아이들. 자, 올려드릴게요. 1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들어가 있어요. 3두짜리, 자, 한 몸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또 화분은 이런 파란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화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시모야마 콜로라타 들어가 있어요. 러우입니다. 러우. 아주 가을에 새빨갛게 물드는 러우. 자, 얼굴도 수가 이렇게 많고요. 수영이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 자, 가을에 새빨개질 아이입니다. 사과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얼굴도 수가 아주 구석구석 이렇게 많이 나와요. 러우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 보니입니다. 자, 크리스 보니. 자, 이 아이는 크리스 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보니 금.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 자, 이렇게 2두짜리가 아주 딱 붙어 있고요. 상당히 건강합니다. 입장 밑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 아이 가을 되면 정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 크리스 보니 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자, 사이즈 정말 예쁘고요. 자, 상당히 건강하고 튼실한 아이입니다.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자, 몽블랑. 이렇게 화분은. 자, 이런 보라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몽블랑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몽블랑이 맞나요? 자, 요건 몽블랑이 맞나요? 자, 몽블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자, 요 아이가 몽블랑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가운데로 이렇게 쭉 철화가, 자, 머리띠를 하고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쌩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쌩얼 들어가 있어요. 아주 철화하고 잘 엮여 있는, 자, 크리스 보니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춘맹입니다.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깊은 물에 심어져 있는 아이. 자,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속에. 자, 새로운 아가들. 자, 요거 생산 중입니다. 정말 예쁘죠. 수영이 이렇게 멋집니다.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1번입니다. 6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번 모듬 세트입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2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모습이 이렇게 예뻐요. 버날랜스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상당히 오래된 아이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자, 아주 오래 묵은 버날랜스.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보레센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보라센스. 자, 이 아이도 상당히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로치입니다. 자, 로치. 자, 이 아이는 라울보다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수영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노치가 들어가 있고요. 까라솔입니다. 자, 까라솔. 자, 이렇게 생긴. 자, 화분에. 아우, 화분도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아주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까라솔 들어가 있어요. 자,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자, 이렇게 목대가 실하고요. 자, 이 아이 물들면 아주 핑크색으로 곱게 물드는, 자, 미니벨 들어가 있어요. 자, 입장이 통통하고 아주, 자, 예쁘게 생긴 아이. 자, 이 아이도 가을 되면 아주 예쁘게, 자, 변해줄 아이, 고를 아이예요. 자, 화분은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입장이 통통해가지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먼노 들어가 있고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먼노. 로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빨갛게 물들어줄 로시아 들어가 있고요. 문스톤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입장이 다져져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문스톤입니다. 신동이 들어가 있고요. 자,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신동.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샴페인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은 자,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예쁘죠? 입장 밑에 이렇게 자,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긴 자, 화이트 샴페인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2번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번 모듬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아주 단단하고 건강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라울입니다.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라울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라울입니다. 자, 목대도 튼실하고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은 자, 이 라울이에요. 8000대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각 화분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 8000대 철화 아주 노랗게 물드는 아이. 자, 이렇게 수영이 예쁘고요. 아주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8000대 철화입니다. 할로윈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할로윈 철화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올리비아입니다. 자, 올리비아.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됐죠. 상당히 자, 윤기가 반지르르한 게 얼굴 두수가 상당히 예뻐요. 와, 여기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아가도 물고 있고요. 상당히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아, 마디바 들어가 있고요.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는 마디바. 자, 이거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12cm 되는 그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12cm 화분이 이렇게 꽉 차 있을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 자, 물이 곱게 들은 마디바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사각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미파 들어가 있어요. 미파입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미파입니다. 푸미라. 자, 푸미라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자, 요 화분은 자, 이렇게 사각 화분입니다. 자, 정리하기도 깔끔하고 자리 차지도 하지 않는 그런 품이라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매비나입니다. 자, 매비나도 요 화분하고 두 개가 똑같은 세트예요. 자, 얼굴 두수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입장 라인에 빨갛게 라인을 그린 매비나 들어가 있어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무거워가지고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완전히 꽃입니다. 러블리 로즈는 자, 한 포트 심어도 예쁘고 두 포트, 세 포트 합식해도 정말 예쁜 아이가 바로 요 러블리 로즈죠. 러블리 로즈는 꽃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번 세트입니다. 모듬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10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핑클로비 들어가 있어요.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핑클로비 들어가 있어요. 캐시미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고요. 자, 목대가 부채 모양을 하고 있고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자, 19cm 합니다. 19cm 하는 캐시미어 들어가 있어요. 먼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두로 되어 있고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먼노. 자, 이 아이 물들면 핑크색으로 아주 곱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먼노 들어가 있어요. 천대전송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자, 노랗게 물드는 천대전송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골든글러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골든글러우 들어가 있고요. 펜댄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펜댄스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논에반스입니다. 자, 논에반스.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빨갛게 물드는 논에반스 들어가 있어요. 원종 프리티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프리티입니다. 모산이 들어가 있고요. 자, 모산입니다. 전동금입니다. 전동금 들어가 있어요. 스파이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파이시. 아, 이렇게 해서 4번 세트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5번 모듬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품의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 할로윈 철화입니다. 목대가 상당히 건강하고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부채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 자, 요렇게, 자, 한 몸입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철화가 자리 잡고 있고요. 앞쪽으로 쌩얼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철화하고 쌩얼하고 너무 예쁘게 잘 엮여 있어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한 아이입니다.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할로윈 철화입니다. 여기는 뮤엘열이, 자, 요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이름이 뭐죠? 이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 있어요. 노란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솔방울처럼 아주 단단하게 묵은 아이입니다. 화재 들어가 있고요. 아주 새빨갛게 물든 아이입니다. 화재 들어가 있어요. 마디바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두짜리 마디바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는 이름 없는 아이가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입장 라인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도 이름이 없습니다.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자, 얼굴 도수가 이렇게, 자, 많아요. 자, 이 아이 이름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샤이키라고 합니다. 샤이키 들어가 있어요. 와, 이 아이도 이름이 없습니다. 핑크색으로 아주 곱게 물든 아이입니다. 집시군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집시군생 얼굴이 이렇게 많고요. 자, 사각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화분도, 자, 해바라기 모양이 그려 있는, 자, 사각 화분에 요 집시군생이 들어가 있네요. 괴마옥입니다. 괴마옥. 자, 얼굴 도수가 이렇게 삥삥. 자,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괴마옥. 자, 화분은 요런 핑크색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9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번 모듬 세트입니다. 8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철화가 들어가 있네요. 엠파이어 철화입니다. 자, 요쪽으로 요쪽으로 아주 철화가 건강하게 생겼고요. 손톱끝이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아주 건강하게 생긴 아이 엠파이어 철화라고 합니다. 둥근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썬버스트 철화 들어가 있고요. 자, 썬버스트. 자, 양쪽으로 이렇게 쌩얼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아이들. 자, 요거. 자, 풀어지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상당히 많죠, 얼굴이. 화분은 이렇게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미니 고사홍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도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화분은 17cm 정도 됩니다. 자, 미니 고사홍 철화. 자, 물들면 꽃자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방울복랑 금 들어가 있어요. 자, 입수가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탱글탱글 아주 건강한 방울복랑 금 들어가 있어요. 벤바디스 들어가 있습니다. 벤바디스입니다. 아메치스 들어가 있어요. 자, 요 속에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자, 아메치스. 동글동글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집시 군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시 군생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자, 칠두 군생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화분은 상당히 예쁘죠. 아주 고급진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요거, 자, 요거, 자, 네 개, 세 개, 칠두 군생입니다. 여기는 휴밀리스 들어가 있어요. 자, 휴밀리스입니다. 얼굴이 상당히 많죠. 자, 얼굴 도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아이 재고 가겠습니다. 15cm 이상 하는 아이입니다. 자, 15, 16cm 이상 하는 휴밀리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세트입니다. 8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7번 모듬 세트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간주 들어가 있어요. 자, 간주.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간주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자, 상당히 건강하고요. 입장이 다져지면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자, 이 아이 간주가 얼굴이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런데, 자, 오래 묵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작아진 간주입니다. 자, 빨갛게 물들면 더 예뻐질 아이예요. 시성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성금은 여기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시성금 들어가 있고요. 온슬로우입니다. 자, 온슬로우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입니다. 자,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온슬로우 들어가 있고요. 진주 목걸이입니다. 자, 진주 목걸이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늘어지게 이렇게 수영 만들어서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가 또 바로 진주목걸이죠. 진주목걸이입니다. 비치 후리데이입니다. 자, 목대가 상당히 건강하고요. 자, 앞쪽으로 보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화분도 보여드릴게요. 아주 보석 화분이 이렇게 달려있는, 자, 요. 자, 비치 후리데이. 자, 상당히 오랜 묵은 아이입니다. 원종 에보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종 에보니 들어가 있고요. 미니 황비 황입니다. 자, 미니 황비 황 들어가 있어요. 미니마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마. 얼굴이 정말 단단하게 생겼죠. 목대가 이렇게 실합니다. 버클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버클리. 자, 화분도 이렇게 예쁩니다. 자, 보석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아주 고급지고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는 버클리. 왁스가 들어가 있어요. 왁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9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8번 모둠 세트입니다. 8번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자, 미인경입니다. 미인경. 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목대도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 자, 3두짜리.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상당히 크고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화분이 15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게 진해지면서 정말 예쁘게 물들 아이입니다. 자, 정말 예쁘게 보여줄 요 미인경. 자, 8번 세트에 들어가 있고요. 루비 프로센스 들어가 있습니다. 루비 프로센스. 자, 3두짜리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자,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12cm. 자, 그 사이즈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퍼프 들어가 있어요. 자, 퍼프입니다.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퍼프. 자, 입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예뻐지게 물들 아이예요.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자, 묵어가지고 얼굴이 상당히 작아졌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 자, 미인들은 이렇게 다져질수록 동글동글해갖고 정말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사각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메치스입니다. 왁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왁스입니다. 벤바디스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따글따글 상당히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벤바디스. 자, 물들면, 자, 오렌지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들 아이입니다. 벤바디스 들어가 있어요.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이 아이는, 자, 이름이 없습니다. 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윤 밑에 아가도 달고 있네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와, 사치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 사치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이 상당히 큽니다. 자, 사치철화 들어가 있고요. 사비홍이라고 합니다. 사비홍입니다.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먼노입니다. 자, 먼노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9번 모둠 세트입니다. 자, 9번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자, 여기 9번 세트에 요 화분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세트로 심어져 있어요. 자, 화분도 정말 예쁘게 생겼고요. 이거 개구리인가요? 아주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름은, 자, 파라다 프린스라고 합니다. 파라다 프린스. 자, 이 아이 수영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데 진짜 수영이 멋집니다. 자, 이런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정말 예쁘네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단의 여왕이에요. 자, 단의 여왕이고요. 자, 여기, 자, 화분 입구가 조금 깨졌다고 쓰여 있네요. 자, 깨진 부분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가 이렇게 깨졌네요. 자, 요거 괜찮으시면 주문하시고요. 여기가 조금이, 그래도 조금 보여요. 요게 깨진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레몬노즈 금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에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 이 아이는, 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철화같이 생겼네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연지곤지입니다. 자, 핑크색으로 아주 곱게 물드는 아이고요. 연지곤지. 자, 화분은 이렇게 예쁜 분에 이렇게 두 개로 또 세트로 심어주셨어요. 여기는 아메스토로라고 합니다. 자, 아메스토로.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러블리 로즈 들어가 있어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거는, 자, 아우렌시스입니다. 아우렌시스. 자, 화분이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 이건 아니네요. 이름이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인디안 곰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자, 화분입니다. 자, 개구리 화분이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9번 세트입니다. 11종이고요. 12만원입니다. 10번 모둠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자,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자,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원종 동남금인가요? 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잎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니벨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 화분에 심어져 있는 미니벨. 자, 미니벨. 자, 이 아이가 미니벨, 미니벨이 맞나요? 미니벨하고 쓰여있긴 한데, 이 아이가 미니벨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또 미인 종류가 하나 들어가 있죠. 동글동글 예쁜 아이가 이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아, 샐러드볼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샐러드볼 철화.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러우 들어가 있습니다. 러우입니다. 자, 이 아이는 수금이라고 합니다. 수금 들어가 있어요. 사각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들어가 있어요. 자, 온슬로우입니다. 티피 들어가 있어요. 티피입니다. 자, 꽃처럼 생겼네. 여기 생장점이 여기 너무 예쁘죠? 아, 티피 들어가 있고요. 파키피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키피덤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기천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풀분이에요. 자, 여기 풀분에 들어가 있는 기천금. 러블리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수영이 정말 예쁘네요. 자,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 요 이름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11번 세트입니다. 11번 9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에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에덴이라고 쓰여 있네요. 요거는 풀분이에요. 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노끼란입니다. 노끼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고요. 상당히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커요. 자, 여기는 독일 샴페인, 아니, 독일 에보니. 자, 독일 에보니? 자, 독일 에본이라고 합니다.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자,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자, 이 아이 독일 에본이라고 합니다. 자, 콜로라타 들어가 있고요. 자, 콜로라타.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콜로라타 들어가 있고요. 도테랑입니다. 자, 도테랑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도테랑. 모란이라고 합니다.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입장이 통통하게 생긴 모란입니다. 호피 복랑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호피 복랑금.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호피 복랑금이에요. 동운이라고 합니다. 동운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은 이렇게 아주 고급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세트입니다. 9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2번 세트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미니 황비황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자, 이런 오렌지빛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목대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얼굴이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작은, 자, 요거 미니 황비황입니다. 골든 글로우입니다. 골든 글로우 들어가 있어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얼굴 수영이 정말 예쁘고요. 목대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깊은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요거. 자, 화분 한번 재볼게요. 15cm 깊은 분에 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얼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펜댄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펜댄스입니다. 자, 여기도 화분은 이런 꽃사지가 달려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화분이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도 12cm 높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살구미인입니다.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살구미인. 스타버스트입니다. 자, 스타버스트 들어가 있어요. 마디바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바. 여기는 메비나입니다. 자, 메비나.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맵이나. 자, 요렇게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렸네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긴잎적성 들어가 있습니다. 마옥이 들어가 있고요. 러블리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드 금 들어가 있어요. 저 요 앞쪽에는 이렇게 작은 콩분들로 이렇게 심어 주셨는데요. 정말 깜찍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12번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9만원입니다. 와, 13번 세트는 자, 화분 세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3번 화분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10개 들어가 있고요. 자, 5만원입니다. 자, 13번 화분 10개 들어가 있어요.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사이드 재놓으셨어요. 넓이는 13cm 되고요. 높이는 10cm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주 큰 창. 자, 심어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거 1번으로 올려드리고요. 자, 낱개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건 2번입니다. 넓이는 13cm고요. 높이는 10cm 됩니다. 자, 이런 화분이에요. 자, 오렌지빛, 자, 꽃그림이 그려있는 자, 화분입니다. 요거는 3번으로 올려드릴게요. 넓이 10cm고요. 높이는 13cm 됩니다. 자, 요거는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넓이는 11cm고요. 높이는 9cm 됩니다. 자, 요런 화분이에요. 자, 굿다리 4개가 달려있는 세트 4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5번입니다. 자, 넓이 9cm고요. 높이는 10cm 됩니다. 자, 요거 5번으로 자 올려드릴게요. 낱개로 구매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야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요거 10개 5만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 화분은 자 수입 화분입니다. 6번이고요. 자, 넓이 13cm고요. 높이는 10cm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화분은 자 해바라기 자 그림이 그려있는 자 화분이에요. 자, 다리에는 4개가 달려있고요. 8번입니다. 넓이 7cm고요. 높이 8cm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8번입니다. 자, 9번은 콩분이에요. 넓이 5cm고요. 높이는 7cm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고 정말 깜찍하게 생겼죠. 자, 요거는 10번입니다. 넓이 5.5cm고요. 높이는 7cm 됩니다. 자, 이렇게 꽃그림이 자, 붙어있는 자, 이렇게 된 아이예요. 이 아이는 10번으로 올려드릴게요. 11번입니다. 자, 넓이는 8cm고요. 높이는 15cm 되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목대 이렇게 3개가 달려있고요. 이 아이는 자, 깊은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으로 화분 세트 올려드릴게요.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5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와, 모둠 세트 14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4번 12종입니다. 가격 8만원에 아주 착한 가격에 자, 요 세트 올려주셨어요. 자, 담아볼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요거 매직잼인가요? 레티지아인가요? 자, 요거 이름이 없어가지고 자, 요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세요. 깊은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얼굴도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요거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자, 목대 상당히 튼실하고요. 이렇게 묵어가지고 자 핑크핑크하게 물이 곱게 드는 아이입니다. 얼굴도 수도 상당히 많아요. 스타버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타버스트 아가들도 많이 달고 있어요. 자, 스타버스트 들어가 있고요. 큐빅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큐빅 이쪽에 아가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는 자 샤론스톤 들어가 있어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색감이 물들기 시작을 했고요. 자, 화분은 자, 요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샤론스톤입니다. 제클린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제클린. 자,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자, 윤기가 반지르르한 게 너무 예쁘게 생긴 제클린 들어가 있어요. 까라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까라솔입니다. 아주 가을에 새빨개지를 고를 아이예요. 까라솔 들어가 있고요. 러우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러우철화. 아주 새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자, 썬버스트 들어가 있고요. 자, 요 뒤쪽에 철화가 자리 잡고요. 앞쪽으로 생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아주 잘 엮여 있어서 너무 예쁜 썬버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50령 들어가 있어요. 자, 50령. 요 화분은 두 개 이렇게 세트로 심어 주셨네요. 50령 들어가 있고요. 러블리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한 아이. 자, 바두바두 꽃처럼 예쁜 러블리 로즈 들어가 있고요. 자, 살구 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세트 또 12종입니다.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에 자, 키핑하시는 매니아님들의 예쁜 세트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천천히 잘 보시고, 자, 마음에 드는 그런 예쁜 세트가 있다면, 자,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택배는 무료 배송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